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성주의 블록체인 토크의 김은혜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새로운 기술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저희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죠.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 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갔는데요. 오늘도 함께 하실 분 나와 주셨습니다. 블록체인의 교과서 한국생산성본부의 자문위원이신 김성기 전문가님 나와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 첫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두 번째로 찾아뵙게 되는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 말에 좀 동의하실까요? 당연하죠. 반드시 네. 4차 산업을 좀 이해하려면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충분히 좀 많은 좀 이해도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는 좀 기본적인 분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볼지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뭐 오늘은 이제 이 블록체인이 이용된 게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 그 비트코인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아야 그 블록체인이 왜 그런 데 쓰였고 어떤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걸 정확하게 좀 역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그런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탄생 배경이나 어떤 역사적 상황들을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흔히들 지금 비트코인을 먼저 좀 아시는 분들은 과연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또 생성이 됐고 역사가 어떠한지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김성기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수익을 바라다. 오늘은요, 비트코인의 탄생과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보시죠. 어떠한 가치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금액을 은행에 넣으면 큰 금액을 은행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그 솔루션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제공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보이지 않게 약점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성기 전문가의 블록체인 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블록체인 토크를 맡고 있는 김성기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그 1강에서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해를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블록체인이 그렇게 좀 뭐 뜨거운 감자고 되게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에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기반이 되는 기술인데 그 기술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 왜 그것이 꼭 쓰여야 되는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물론 그것이 반드시 모든 사회 문제나 현상을 블록체인이 다 답을 제시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이나 그 문제들을 신뢰로서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이 강연에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탄생과 그 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그 이제 인터넷이나 기사나 자료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뭐 항상 우리는 주변에 글로벌 위기에 대해서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이런 얘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사뭇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여기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이 IT나 혹은 뭐 경제나 이런 걸 전문가들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뭐 금융이나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듣는 건데 그 중에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뭔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뭔가 활용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의 첫 스타트가 바로 글로벌 금융 위기다라는 겁니다. 이 위기의 출발점은 2018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땐 뭐가 있었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죠. 물론 미국에 있는 그 많은 금융회사들이 그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상품을 내가 많이 팔겠다, 뭐 팔아서 뭐 이익을 내겠다,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오로지 그것이 경제적 가치, 그냥 돈에 의해서만 오리엔티드가 된 돈에 의해서만 거기에 집착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금융에 잘못되어 있는 어떤 연결고리로 인해서 다양한 무분별한 상품이 나오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큰 금융위기, 연쇄적 부도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다른 은행들도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리먼 브라더스가 가장 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큰 피해자가 됐고 뭐저 시기에는 뭐 거의 그 사람들이 뭐 체감을 못해서 그렇지 그 뉴욕 월가에는 거의 뭐 실업자가 뭐 나뒹굴고 거의 뭐 매일 파업 뭐 데모 그런 것들이 뭐 진류했었고 전 세계가 저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트코인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은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아직까지도요. 그러나 그런 내용들을 차차 살펴보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금융위기라는 게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뭐든지 세상은 어떤 결과를 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반드시 있게 돼 있죠. 특히 이 금융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알듯하면서도 모르고 좀 모르지만 또 알듯하기도 하고 뭔가 이 금융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속성이 우리 경제의 활동에 대다수의 활동 반경 안에 그 단어가 이제 내재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많이 와닿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좀잘 이해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다시 되짚어 볼수 있을 겁니다. 원인이 뭘까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원인일까? 잠깐 뭐몇초안 되죠? 생각을 해봅시다. 원인은 네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이뭐 금융위기의 원인을 얘기하는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두 개, 이그 CDO하고 이 CDS 이두 개가 가장 큰 문제의 발단이 된 거고요. 왼쪽에 있는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이제 하나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저 모기지가 일종의 우리 이제 집을 뭐 이렇게 뭐 집을 사거나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이제 근저당이라고 해서 이 부동산에 이제 저당을 잡죠. 그 저당에 대한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을 다 들이지 않고 부동산을 살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뭐그 규제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2006년도, 5년도만 해도 이 강남 일대에는 이런 규제 구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이제 부동산 열풍이 막 시작되는 그 시점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그 모기지 저당 상품에 대한 어떤 위기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시장이 경직됐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상품을 팔았다고 하면 그 상품이 정말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치가 있는 상품인지 없는 상품인지 제대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뭐 되게 유명한 어떤 평가기관들이 이 상품에 대한 가치를 좀 왜곡된 평가를 하거나 근본적인 어떤 제대로 된 평가를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런 평가기관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후원을 받거나 그런 기반에서 유대관계가 되게 결속이 이제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신용시장 자체가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무너질 수 있지 않나.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그 부채 담보 보증권 그리고 신용부도 스와프 되게 무서운 상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현물시장 우리가 주식시장을 현물시장이라고 하고요. 이제 선도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선물시장이 있죠.
우리가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해서 옵션 시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옵션이나 선물 시장에 어떤 진입 장벽과 뭐 다 그 어떤 보증금 구간 때문에 실은 이제 진입이 높아졌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쉽게 사고 팔고 뭐 선물 옵션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상품에 대해서 파생이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 가치, 가치만 사고 파는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물의 전체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만 사고 파는. 바로 그 상품 중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파생 상품을 만든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 부동산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부동산에 있는 전체 현물, 그 전체 실제 금액을 다 지불하지 않고 부채로 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집이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그냥 우상향할 거다라는 단순한 기대감. 어차피 모든 부동산은 다 올라, 모든 부동산은 다 가격이 오를 거야라는 이제 왜곡되고 막연된 생각.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의 근본적인 가치를 제대로 해석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무분별한 투자가 되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실은 어떤 상품이 좋다 안 좋다를 개인들이 평가하기 어렵잖아요.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앞으로 오를 겁니다, 갈 겁니다, 뭐 이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좀 맹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되면 어떤 정보가 이게 진짜다, 뭐 가짜다, 그걸 가려낸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들은 왜냐면 정보에 소외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상품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해되고 해석되기가 어려웠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상품의 구조가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어떤 집이 있고요. 그 집을 내가 집이 1억이다 그러면 1천만 원 가지고 9천만 원을 대출을 해줍니다. 어차피 이 1억짜리 집이 어차피 2억이 되고 3억이 될 거니까요. 근데 물론 이 1억짜리 집이 떨어지면 9천만 원, 8천만 원 되면 개인의 손해보다 이 투자한 대출한 이 은행이 손해겠죠? 금융기관이 손해겠죠? 그럼 그들이 이걸 손해 안 보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머리를 막 굴렸겠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걸 떨어질 걸 대비해서 헷지를 하자. 헷지를 하는 수로, 이게 이제 레버러지라고 하죠. 지렛대 효과라고 합니다. 작은 돈을 투자한 거에 대해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싼 가격에, 정말 이 가격이 오지 않을 저기 먼 가격이 있는데 그 먼 가격의 상품이 정말 오지 않을 건데 마정에 위험이 되면 그 가격의 상품으로 그 값어치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옵션 상품이죠. 그래서 이제 풋옵션이라고 하죠. 떨어지면 돈을 버는 상품. 오르는 상품은 이제 콜옵션이라고 합니다. 콜은 이제 올라가면 돈을 벌고요. 떨어지면 이제 돈을 버는 상품은 풋. 이제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금융기관에 팝니다. 어디다 팔겠습니까? 보험사에 파는 거예요. 보험이라는 상품은 그 어떤 헷지의 대표적인 수단이죠. 아니 뭐 신용등급, 뭐 자산 비율 다 좋아요. 아니 뭐 잘 만들어졌어요. 아니 뭐 별 문제 없고 뭐 자기 자본 비율 뭐 이 정도면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상품을 뭐 수수료도 잘 준다지. 그러니까 보험사가 그 상품 내가 수수료 받겠다. 다 사요. 주로 누가 많이 샀을까요? AIG입니다. AIG가 뭐 보험 한 개인 보험 많죠. 뭐 연금도 많죠. 그거 파산되면요. 전 세계에 다 무너집니다. 왜냐면 보험이라는 게요. 위기에서만 큰 돈을 쓰지 모든 사람이 보험에 100% 혜택을 받겠다 하면 보험 상품 망하죠. 보험이라는 게 이 약간 상품 구조상 이 많은 사람들 돈을 받지만 결국 혜택은 몇몇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품의 구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점이 있는 거죠. 왜냐면 부채, 이 빚의 크기로 시장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금융의 태생적 한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금융위기에 발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충격을 받은 거죠. 설마 거기 월가의 골드만삭스나 그 유명한 회사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건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 더 충격적인 사건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구제금융이 미의회에서 통과됐을 때 뭐 7천억 불 뭐 이상이 구제금융이 뭐 금융권을 갖지만 연말에요.
막 600만 달러 이상 막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상황도 벌어져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과의 논란, 데모, 뭐 다양한 파업들이 이루어졌었고요. 그중에 이제 몇몇은 또 받아가고 또 몇몇은 포기하고 아무튼 되게 좀 아비규환이었던 그런 상태였고 그 여파가 이 보험이라는 상품, 이 헷지라는 원리, 이 레버러지 효과의 큰이 리스크 구간 때문에 전 세계에 파급적으로 영향이 컸고 이걸 또 글로벌로 팔았어요, 이 상품을. 그러니까 저먼 나라, 뭐 유럽의 누군가가 미국에 있는 그 집의 소유권, 저당이잖아요, 저당.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장할 수 있는 그 상품의 가치가 다 이제 떨어지니까 어떠한 가치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되게 충격적이었던 아마 그 시점을 뭐 많은 시청자분들 되새긴다면 가히 엄청 충격적이었었고 그것 때문에 뭐 자살한 사람도 있고 뭐 분신한 사람도 있고 진짜 별의별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우리나라 그것 때문에요.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고 전체 금융에 되게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위험에 처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히 충격이죠. 근데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사를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겪는데 특히 이제 금융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자본주의 경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금융이라는 거는 우리 일상에 많이 와닿아 있잖아요. 아마 더 많이 체감을 했을 것이고 뭐 저도 이제 IMF를 뭐 겪었던 세대고 또 저도 그 IMF 시절에 군에 있다가 나왔지만 되게 그 시절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희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또뭐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전 세계에 그 파급되는 어떤 위험은 훨씬 더 충격적이고 컸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에는 이제 그 투자 모형들이 대다수가 국채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이 국채에 많이 투자를 했죠. 왜냐면 이제 이자를 많이 줬거든요. 왜냐면은 국채를 투자하면 옛날에 이제 미 국채가 이제 안정적이 안전자산에 가면 이제 뭐 일본 뭐 일본화라든지 뭐미 국채라든지 그 안전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당시엔 뭐 지금 뭐그 미국 달러를 뭐 중국 엄청 많이 갖고 있고 뭐두 번째죠. 그러니까 저 국채를 이제 투자하면 이제 이자도 많이 받고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돈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겠죠. 미국의 국채를 투자를 하면은 돈을 버니까. 근데 이제 위기가 생겼어요. 닷컴 버블, 뭐9.11 테러, 9.11 테러도 엄청 충격적이었죠. 되게 많은 이제 리스크 위험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위험 때문에 이제 원하는 이자를 준다는 거는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자율이 감소가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내가 투자하기보다는 돈을 빌리는 게 낫죠. 이자가 떨어지면 빌리는 게 이익이잖아요. 빌려서 더 이익이 나는 거에 투자를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이 훨씬 더 기존에 있는 국채가 가지고 있었던 양보다 빚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했었던 투자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부채로 그러니까 제가 뭐 일컬어 이제 뭐 영혼이 쉬프트 됐다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이제 뭐 빌리면 다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사고가 깔려버리면 금융이라는 건요 걷잡을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일반인들은 알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경제를 다루고 큰 돈을 다루고 여러분들은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뭐 증권에다가 돈을 맡기고 뭐 투자를 의뢰를 하고 하지만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실은 너무 큰 돈, 수천억, 수조 원을 다루다 보니까 이 스스로 어떤 도덕적 해이, 모랄 해자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겠죠. 그냥 내돈 그냥 알아서 잘 굴러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어르신들은 진짜 뭐 투자 이런 거 싫고 뭐 저축만 나는 저축이 유일한 답이야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예금자보호가 뭐 5천만 원 이상 또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회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어떤 금융의 어떤 한계점들은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화 돼가고 있는 거죠. 기존의 이제 제도권의 그림이 이제 민영화되고 서비스화되고 그러니까 시장의 패러다임과 다양한 논리로 인해서 자본시장의 어떤 경제 모형들이 다양한 해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는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이 시장을 충분히 이제 접근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 드렸죠. 레버러지. 되게 무서운 겁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은행은 빚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 뭐 맞다?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 공감하시죠? 결국 은행도 빚을 이용해서 연봉을 주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저 빚이라는 구조가 레버러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지렛대 효과. 그러니까 작은 금액을 빌리면 큰 금액을 빌릴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작은 금액을 은행에 넣으면 큰 금액을 은행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버러지 효과고 은행에서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을 그래서 막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BSI 규격을 계속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BIS를 계속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만 달러가 있다면 99만 불을 빌려줄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만 불을 은행에다 넣으면 99만 불을 은행은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으셨나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은행이 부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만불을 넣었다고 해서 그 만불을 은행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은행 직원들 급여 못 줘요. 이 많은 시스템도 운영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걸 안전하게, 안전한 창고로, 안전한 보관소로 은행을 이용하는 대신에 은행이 그 비용을 이용해서 더 많은 어떤 부를 창조하게 만든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선순환되면 기업의 투자라든지 기업이 어떤 뭐 제조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해서 그 돈이 선순환되게끔 흐르면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다시 누군가한테 빌려주고 다시 이자에 사채의 금융의 모델로 얘를 돈은 돈으로 이용하는 모델이 돼버리면 결국 우리는 실제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근데 이것이 이 신용의 문제를 일으키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레버러지 효과라는 거는요, 이 정부한테 만약에 만불에 이것이 만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자만 내면 되고요, 이 돈 가지고 99만 불 가지고 장사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나 은행 차리죠. 근데 많은 돈들은 그걸 제도와 법규 안에서 규제를 해놨고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전문가, 그런 시스템, 그런 정부로부터 제도된 규제와 사회 시스템 안에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허점을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도 결국은 이익을 내야 되니까요. 우리가 ROI라고 하죠. 투자 대비 효과. 그래서 그거를 극대화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사람들이 그 상품을 소비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훨씬 더 레버러지 효과가 크고 이율이 좀 이자가 더 크게 벌릴 수 있는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끔 되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제가 그 모기지 얘기 한번 말씀드렸죠. 뭐 저당이겠죠. 근저당. 이제 부동산에 이제 잡는 거죠. 저당을 잡는 거죠. 왜냐면은 원 주인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주인은 은행이에요. 은행이 그 과점을 한 거죠. 그 집의 소유권은 은행인데 그 은행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크니까 그 리스크를 해지하는 비용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보험사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파생 상품을 또 팔고 파생은 또 파생. 그러니까 옵션 위에 옵션, 옵션 아래 옵션 또 만들어서 그 레버리지 효과를 계속 해지를 하다 보니까 이 금융이 생각하는 다양한 그 가격 모형들이 있는데요. 그 가격 이론을 되게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럽니다. 이제 차트만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은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고 이제 재무제표나 이제 원론적 어떤 뭐 투자 그러니까 자산, 자본, 뭐 실제 밸류에이션 자체 뭐 우리가 이제
뭐 EV 에비타라고 해가지고 뭐 그 밸류에이션 자체를 평가하고 뭐 EPS라든지 뭐 PPR이라든지 그런 거 자체만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기본적 분석을 했을까요? 기술적 분석을 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 분석을 했다면 아마 이 상품이 출발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 분석을 했어도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중개 수술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상품을 많이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식이나 금융은 장기적으로 보니 정말 10년, 20년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오른쪽으로 막 올라갔거든요. 뭐 떨어지긴 떨어졌어도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떨어져도 또 올라갔어요. 결국 맨 바닥보단 다 올라가 있으니까. 우상향한다는 말은 뭐 틀린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 그러니까 이 모기지의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기 되게 좋았고 또 그것이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은 뭐 무조건 사람이 살아야 되고 뭐 거래가 돼야 되고 뭐 그 지역이 있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무조건 오른다라는 가치가 성립이 되니까 이 상품들은 되게 대다수의 어떤 상황으로 많이 팔려나갈 것인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모기지. 이것이 이제 뭐 확신을 준 거죠. 오른다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모기지 장사를 한 사람들 뭐 싼 가격에 은행업자한테 넘기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죠. 로테이션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 어떤 금융위기나 뭐 충격적인 어떤 상태들 이런 상품의 구조를 보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금융에다가 모든 거를 맡기고 의존하는 것만으로도 이 문제의 발단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은행에 저축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을 움직이고 있는 이 금융의 모델에는 우리가 결국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이 모든 제도와 시스템은 사람이 만들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시스템 안에 있고 그걸 체계적인 어떤 규칙과 책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보이지 않게 약점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지금 뭐 어떤 부동산 열기가 된다 그러면 어떤 제도를 해도 잘 막히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찬반이 엄청 갈리고 또 사회적 갈등과 비용들이 증대되듯이 이 금융이라는 속성은 되게 복잡하고 다변화되어 있어서 쉽게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랄 해자들은 이 안에 항상 상존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보겠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화됐습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 국제적인 어떤 뭐 수지에 대한 불균형, 뭐 최근에 뭐 무역장도 올린다고 해서 뭐 미국이 뭐 중국 관세 엄청 올린다고 하고 뭐 그러죠. 지금 이제 예전에는 2008년도 이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되게 다양한 어떤 논문과 어떤 자료들을 뭐 미디어나 학계에 발표를 많이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도 금융위 이전과 이후에 가장 크게 논의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블록체인 얘기하면서 뭐 탈중앙화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때 쓰인 단어가요. 그 이후에 단어가 뭐냐면 탈세계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까지는 전 세계의 경제성장률 4% 이상을 유지했는데 그때 이후로 전 세계의 경제성장률이 지금도 포함해서 4%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에 대한 동력을 그 시점에 금융시스템의 이 위기로 인해서 많이 세상의 패러다임들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 문제가 있었고 그 시점에 다양하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무엇을 탄생하게 했느냐? 바로 비트코인을 탄생하게 한 배경입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실제 실서비스로 실제 프로그램으로 동작을 하기 시작한 건 이제 2009년도 이제 1, 2월 달의 얘기고요. 2008년도 전부터 이 비트코인이 얘기하는 몇 가지 어떤 과거의 어떤 논문들이 있어요. 비트코인 논문 안에 보면은 다양한 논문들이 그 안에 이제 그 레퍼런스라고 해서 참조가 돼 있는데 그 참조된 논문에는 뭐 비몬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아나키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재료의 논문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도
지금의 사회 문제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어떤 좋은 재료를 가져다가 재탄생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비트코인이 주목했던 게 뭘까요? 바로 더블 스펜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중 지불이거든요. 왜 이중 지불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강조가 되었냐면요. 우리가 달러를 찍을 수 있잖아요. 미국은 달러를 그냥 찍으면 되잖아요. 뭐 어느 누구도 그 찍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의회 통과하고 뭐 연방준비제도 의사의 의결에 의해서 얼만큼 발행하겠다. 이게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유동성이 증가되는 거예요. 유동성, 시중의 자금, 자금의 흐름이 증대되는 걸 유동성의 증가라고 하는데 그 유동성을 증가시킨 거죠. 왜냐하면 달러가 없잖아요. 다 파산해서 지금 달러로 돈을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게 없어졌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찍어야죠. 물론 저는 비트코인이 그 솔루션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제공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단지 이 사고와 생각이 우리가 2018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환경에서 재해석해 본다면 저도 2008년도가 아니라 2018년도인 이 시점에서 재해석해 본다면 오히려 이것이 앞으로 산업을 이끌 또 다른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물론 더블 스펜딩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블록체인, 신뢰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이용한 이 네트워크 상호작용 모델이 또 다른 어떤 시장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제 사토시, 나가모토 사토시가 제안한 이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피어투피어 전자거래 시스템, 개인 대 개인. 이게 개인 대 개인일까요? 사람들은 참 이거를 그 미국에서 영어를 되게 잘하시는 외국 분이 와가지고 왜 사람들은 person to person이냐, 비트코인이 자기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우리가 언어적으로 잘 해석해야 돼요. 최근에 이제 security token이라는 단어가 막 미국에 이제 나옵니다. 근데 기사가 났더니 앞으로 보안 토큰이 올라갈 거래요. 여러분, security는 증권입니다. 보안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맞긴 맞지만 그 security token이라고 하는 건 증권화 토큰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그 SEC의 S가 바로 security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어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오해를 낳는 거죠. 개인 대 개인이 거래를 하는 것도 피어투피어지만 계층 대 계층, 기능 대 기능, 다계층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걸 피어투피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인터넷에서 글들에 보면 개인 대 개인 간이라고 표현하거나 어디 뭐 유명한 토크나 이런 데서 개인 대 개인 자꾸 표현을 하는데 개인 대 개인은 전체 얘기 중에 부분적인 겁니다. 개인 대 개인도 또 니더예요. 우어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의 거래, 뭐뭐 대 뭐뭐로 거래할 수 있는 건데 이 피어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뜻이 계층, 기능이란 뜻입니다. 펑셔널리티라고 하는 게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관계로 인해서 전자적으로 캐시, 거래, 금전적 거래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피어투피어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신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첫 번째 논문으로 제시를 하고 그걸 입증해냈다는 것이 파급효과가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테마들을 제가 이제 체크해놨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거를 이제 해석한 내용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보면은 이제 P2P 버전의 전자화폐로 금융기관이 없이,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원래 우리는 금융기관을 믿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믿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 돈을 넣는데 우리가 뭐 그냥 믿잖아요. 뭐 어떤 증명서나 어떤 기관에 대한 우리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랄 해저드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왔고 이제는 금융을 믿을 수가 없어요. 돈을 원하는 대로 달러를 막 찍어낼 수 있고 그냥 데이터베이스의 전자 숫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는 달러의 숫자 공 몇 개, 한 7천억 불 붙여가지고 그냥 금융권에 그냥 뿌린 거예요. 글쎄요.
그게 이제 아마 사토시 혹은 사토시 그룹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을 되게 열받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구는 이제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야겠다.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기구를 이 어떤 마이닝이라는 채굴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수학적 연산과 어떤 전기적 에너지 사용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비용은 손실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재료로 제3에 중재할 수 있는 제3에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기구를 만들어야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 디지털 아나키죠. 무정부정인 것 같죠. 여기서 이제 탈중앙화 얘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디센트럴라이즈 이러죠. 그 다음에 이중지불을 그래서 저지하겠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그러면 생각해보시죠. 뭐, 비트코인으로 뭐, 달러를 찍었다고 해서 이중지불 안 될까요? 그거는 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됐건,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지불을 결정하는 것이지, 기계한테 지불을 결정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 기계적인 장치, 기계적인 시스템, 기계적인 어떤 디지털 코드. 근데 그 디지털 코드가 변조가 됐으니까, 이제 암호화를 해가지고, 변조되지 못하게 만들고 두번 지불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물론 이제 이 이중 지불에 대한 문제는 지금 많은 어떤 시스템들에 의해서 약점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걸 이제 거론하는 게 아니고 이제 차후에 제가 강연 때 다시 한번 거론하기도 하고요. 여기 타임 스탬프라고 했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 스탬프라고 이제 찍죠. 우편 스탬프 이러잖아요. 뭐 이렇게 찍는 거예요. 시간을 찍는 거예요. 시간을 기록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작업을 증명해서. 얼마만큼? 이게 10분이라는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 때문에 뭐 비잔티움 장군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나오는데 그 신조어는 아니고 예전에 그 컴퓨터를 여러 개로 분산해서 막 사용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팍소스라는 게 있어요. 팍소스.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유명한 엔지니어가 있는데 뭐 필즈상까지 받았다는 되게 엔지니어가 있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 분산돼 있는 네트워크에서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팍소스라는 알고리즘을 고안하고 뭐 그걸 해결하는 어떤 논문들이 발표되는데 지금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많은 회사들이 그런 어떤 그 검색 엔진 시스템의 백그라운드 백오피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찌됐건 지금 이제 그 지금 이 시간 문제를 통해서 이 신뢰를 증명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POW입니다. 워크가 뭐냐면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작업이냐? 그래픽 카드로 이 연산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컴퓨터의 그래픽 카드한테 줍니다. 뭐1 더하기 2 더하기 뭐2 곱하기 3 곱하기. 근데 이제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좀 어려운 문제를 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노이 탑 아시죠? 하노이 탑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칸이 쌓여 있는데 여기 있는 칸에 있는 걸 옆으로 옮기려면은 이렇게 옮겨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쌓지 않고 얘를 가지고 뭐, 야, 얘는 2에 한 7승이면 쌓겠네. 이렇게 추측을 할수 있죠. 근데 막상 몇해 걸리는지는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그걸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해보는 과정은 뭐예요? 에너지를 쓰는 거죠. 내가 손으로 이쪽으로 옮기고 기계적으로 옮기는 거죠.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옮기는 행위를 하려면 전기적인 신호가 필요해요. 전기적인 에너지. 그 에너지를 써서 그 행위를 다 해서 내가 원하는 특정한 코드를 찾게끔 했어요. 그게 바로 0이 되는 비트입니다. 뭐 1비트, 2비트 아시죠? 0비트를 찾은 거예요. 0비트, 제로비트. 그래서 전체가 블럭이 이어질 때그 블럭을 증명할 다음 블럭을 이전 블럭에 있는 값을 이거보다 더 낮은 어떤 코드값 0이 몇개 있는지 그 개수를 찾는 걸 이제 no once라고 하고요. 이거를 찾아서 그 블럭에다 기록을 하면 그때까지 누가 공격을 해도 이 공격을 이 POW라고 하는 게 아무리 공격을 많이 해도 저거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면 아무리 그 공격을 해도 저 원스, 재료가 원은 원스를 찾는다는 건 돈도 많이 들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킹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탈피하고 벗어나는데 강력한 재료가 된다. 물론
약점은 있지만 그 약점은 뭐 차후에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어찌됐건 그렇게 만들어진 방법론을 처음으로 제시해서 신뢰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좀 어렵긴 하죠. 물론 이 내용은 저희가 이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 모형이 만들어지는 그 내용을 좀 더 뎁스 있게 깊이 있게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런 기회를 따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어찌됐건 이 비트코인의 가장 긴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을. 이 블록을 계속 길게 연결해서 원래 블록을 훼손하려면 이 모든 블록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POW 전기와 에너지를 수년간 십수년간 써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장 긴 연결은 훼손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역사라는 거 한번 기록물이 쓰여진 거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요. 시간이라는 건 이미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훼손할 방법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일종의 모형인데 이 모형을 뒷받침하는 어떤 암호화되어 있는 자산이 비트코인이고 그걸 이루어내는 움직임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얘기하는 거는 요 메커니즘, 가장 긴 연결, 훼손할 수 없는 가장 긴 연결, 참여하는 노드의 신뢰성을 훼손할 만큼 연산을 내는 게 무모하니까 그 가장 긴 연결을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운영하게 하고 그리고 특정한 증명을 통해서, 물론 저 증명은 다양한 증명이 존재합니다. 단 비트코인만 요 증명을 쓰고 비트코인의 유사한 알트코인들은 다른 증명과 이 증명과 비슷한 걸 쓰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비트코인이 저 증명을 통해서 두 번 지불되거나 이 신뢰 문제를 재해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존에 있는 금융위기의 문제로 인해서 이중지불, 또 모랄 해자드,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어떤 신뢰 훼손에 대해서 금융을 왜곡시키는 문제를 네트워크와 디지털의 수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해석을 해냈다. 바로 그것이 이 비트코인을 탄생시킨 배경이면서 지금의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 비트코인에 대한 탄생과 그리고 간단한 그 블록체인의 어떤 내용과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그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런 신뢰 모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다음번에는 그거에 대한 어떤 다른 해석을 또 말씀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성기 전문가님과 함께 비트코인의 탄생과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의 탄생과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현재의 제도에 또 비춰서 많이 다양한 소식들을 좀 들어봤는데 들으시면서 궁금증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질문으로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비트코인이다, 블록체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블록체인이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장점 외에도 또 다른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처음부터 4차 산업 자체에 대해서 네. 블록체인이 처음부터 거론됐던 건 아니고요. 이 블록체인이 이제 거론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 신뢰에 대한 문제를 어떤 디지털의 상관관계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요즘은 이제 네트워크를 많이 이용하고 또 블록체인은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담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신뢰 문제를 다루려면 어떤 관리나 운영 기관들이 있어야 돼요. 그걸 증명하고 뭐 공증도 하나의 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별도의 어떤 시스템에 사람의 리소스를 많이 들이지 않고 어떤 퍼블릭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블록체인이 바로 떠오를 건데요. 바로 그 블록체인이 그래서 그 4차 산업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뭐 로봇,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뭐 앞으로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수많은 데이터 중심인 이 사회를 살 때 이 데이터의 가치, 데이터의 신뢰,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문제들을 제대로 해석하고 가공하는 데 있어서 신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바로 4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먼 미래의 신뢰 문제에 대해서 이 블록체인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4차 산업에서 블록체인이 좀 활용되는 가치나 의미 있는 좀 내재 가치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4차 산업에서 블록체인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셔서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까지도 이해가 잘 된 것 같아요. 핵심 기술로서 블록체인을 이해하셔야만 그 성격을 더욱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뭐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은 또 블록체인 관련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역사적 탄생 배경까지 알아봤는데 정말 블록체인 하면 암호화폐가 자연스럽게 연관어로 네, 생각이 되게 마련인데 자 그렇다면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워낙 뭐 말들이 많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입장들은 하지만 또 긍정적인 것 같은데 특히나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지만 금융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그 뱅크사인이라고 하죠. 그 이제 뭐 그 은행들 연합해가지고 이제 그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겠다. 그러니까 공인인증 자체가 문제다라고 해서 뭐 최근에 뭐 정부에서 뭐 액티브엑스 뭐 이런 거 걷어내자 해가지고 뭐 걷어내고 다양한 해도 결국은 이제 그 공인인증서 문제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인증체계나 모델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그 식별 인증 이런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된다면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식별을 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체계들이 좀 통합적으로 쉽게 운영할 수 있고 훨씬 더 나은 경쟁력이 작용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현재 뱅크사인을 지금 도입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아, 네. 최근에 나왔어요. 나오긴 했고 네.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유저들이 많이 쓰지 않고 또 시스템 증설이나 또 개선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 금융권의 어떤 인증 체계 모형 블록체인을 가장 먼저 도입했다라는 어떤 사실은 되게 좀 박수 칠 만한 좀 좋은 어떤 그 좀 독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장애나 문제들은 그 과정을 딛고 일어날 때 그렇죠. 발전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쪽에 금융권들이 되게 앞다투어서 좀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이 개방되고 또 경쟁력 있게 작용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또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격한 상황에 격한 기술자를 만들다라는 약간 그런 네, 말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 블록체인의 탄생과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기존 현재의 체제와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김성기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김성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함께한 시간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